안녕하세요.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. 아, 오늘 이제 고깃집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가 다녀왔습니다. 사실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. 예. 좋네요. 예. 청춘은 일을 해야. 이 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었더니, 아, 죽겠다.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참 곤욕이더라고요. 아,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는데, 제 생일날 꼭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. 예. 근데 아파가지고 영상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워있느라고 말을 못했는데 오늘 하려고요. 그러니까 요즘이라기보다는 한 20대 한 중반부터인가? 한 그쯤부터 이제 뭐 지인들이나 뭐 형이나 얘기를 하면은 생일에 큰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아요. 아, 뭐 생일이 무슨 의미냐. 예, 아, 생일이 뭐라고 그냥 넘어가. 뭐 이렇게 생일을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.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분이, 아, 생일 의미가 커요.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면서 저를 낳아주신 날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저는 불효자까지는 아니고, 저는 뭐 효자는 절대 아니에요. 예. 그냥 저도 표현도 잘 못하고 뭐 그러는데, 그래도 이제 생일날만큼은 좀 어머니 뭐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미역국을 끓여서 뭐 어머니를 가져다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먹는 것보다. 그렇지 않을까요? 생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.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손에 땀을 흘리시면서, 어머니는 뭐 사경을 헤매셨을 테고 저를 낳아주신 날인데,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드리는 날이 생일인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. 아,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. 생일인데 이제 사실 이제 성인이고 감사하다고만 뭐 문자 말로만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, 어쩔 수 없죠 뭐.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도 아니니까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쉬면서 이제 고깃집도 다시 나가기로 이야기를 하고 한 이틀 정도 푹 쉬었어요.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.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회사 다녔으면은 주 5일제에다가 뭐 휴가도 하면 3, 4일씩 가끔씩 쉬고, 뭐 일주일에 이틀씩은 꼭 쉬고, 하루에 8시간만 근무 딱딱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. 저도 쉬니까. 그래서 아, 내가 회사를 다녔다면 이렇게 이틀 쉬는 거구나, 이런 생각이니까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런 생각을 해도 지금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지옥처럼 힘들거나, 아, 다시 투잡이 시작되는구나, 막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. 정말로 생각보다 그렇게 뭐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이, 제가 피자 가게 운영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게 접을 때 너무 힘든 경험을 했잖아요. 돈 때문에 살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보고, 제가 돈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아봤자 뭐, 아, 이번에 카드값 뭐로 월급 다 나가네, 어? 아, 뭐 다음 달은 좀 아껴 써야지, 요 정도였는데 제가 돈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. 근데 피자 가게를 하면서 멘붕이 왔죠. 멘붕이 당장 진짜 이거 막 굶게 생기는 정도의 위기가 와버렸으니, 에?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. 굶어 죽겠습니다. 이 정도까지 와버린 그런 경험을 해보고 큰 스트레스를 받아보니까, 지금은 이제 돈을 이렇게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것이, 월급을 이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아요. 그거에 비하면은 뭐 지금 잠 좀 못 자고 일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? 그리고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, 일단 그래도 지금은 어차피 못 그만둬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, 가족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. 지금은 투잡을 무조건 병행해야 돼요. 무조건 하나를 종료하는 시점에 또 힘들어져요. 돈 때문에 다시는 그런 거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경험을 하고 싶지도 않고. 지금 그래도 투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미약하게나마 쌓아 올릴 수 있거든요. 그거면은 된 거죠 뭐.
이제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오늘도 집에 가서 잊지 않고 비타민 먹어야겠어요. 먹고 이제 건강관리 하면서 달려야죠. 예, 아무튼 날씨도 선선하니 좋네요.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. 좋은 꿈 꾸시고요. 내일이 월요일인가? 한 주 시작이네요. 예, 저는 푹 쉬고 이제 오늘 출근해가지고 월요일이고 나발이고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.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. 모두 화이팅입니다. 네,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박 나시고 모두 좋은 한 주 시작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